천 스탠드의 시접 부분에 맞춰서 양면 실을 감아주세요. 스탠드 기둥은 전구 양옆 철사 고정핀을 누르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양면 실 한쪽 면도 벗겨내고 공예용 매트를 깔고 시접 부분은 칼로 다듬어 줄게요. 이제 꽃을 놓아 볼 거예요. 그란데스를 일정한 거리로 놓아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노란 개구리 발톱을 조금씩 잘라서 사이사이에 넣어줄게요. 보라색 락스퍼와 하얀 개망초, 연보랏빛 버베나와 수국도 놓아주었어요. 보라색 레이스 플라워를 넣어주고 풍선 덩굴의 끝부분을 잘라서 라인을 잡아줍니다. 하얀 레이스 플라워도 넣어줄게요.
우아한 느낌의 스탠드를 만들기 위해 전체적으로 꽃의 선을 살려서 디자인해 주었어요. 이제 마감을 해볼까요? 시접 부분에 맞춰서 꽃얇은 종이를 감아줍니다. 살살 당기면서 꼼꼼히 붙여주세요. 시접에 겹쳐진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 줄게요. 가장자리에 삐져나온 부분을 칼로 정리해 줍니다. 스탠드 기둥에 연결해주면 아파 천 스탠드가 완성이에요. 방금 본 동영상 속 제품을 구매하시는 방법,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더보기가 열리면 그 밑에 제품별 쇼핑몰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링크를 누르면 쇼핑몰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